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30살 26살 16개월 아이가 있는 30살 백슬아 이에이라고 합니다. 김희수라고 합니다. 배달, 이삿짐 센터라든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일을 했었고 집에서 아이 보고 있어요. 저는 주로 이제 혼자 고민을 해결하거나 가벼운 고민을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술로 풀고 가족들한테는 말을 못하고 보통은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많이 나눠요. 저희 남편분은 좀 공감대 그런 것들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얘기하면은 아 괜찮아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만 그런 말이 아니니까. 아이고 어머,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20대 청년들이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혹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생소해요.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청년 정책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네. 지금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청년 임차 보증금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보증금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거든요. 4대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한테도 적용이 가능한 대출인가요? 네, 그 혜인님께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8대 분야에서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 8대 할인 쿠폰 지급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청년 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창작 환경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원해봐도 좋겠네요. 청년 정책으로 인해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 보실 수 있거든요. 아, 네. 정말 좋네요. 제 말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안 믿겠는데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이렇게 밑거름이 돼서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끊기 전에 드리고 네네. 싶은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세요? 수다야.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라는데. 아유, 우리 아들 그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직접 또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아들 빨리빨리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난지 몰랐지? 아, 몰랐지. 아니, 이거 그럼 청년 정책 그런 부서가 없는 거야? 아니요. 부서는 있지, 부서는 있는데. 어린 나이에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왔잖아, 우리. 너무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고 감사해. 어제도 다퉜지만 항상 고생하고 있고 고맙고 새로운 해는 너의 해가 될 거야. 아무튼 잘 될 거야. 엄마는 믿어. 힘내 아들. 알았지? 사랑한다 아들. 힘내라. 제도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솔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술을 즐기는 줄 알았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술로 해결하는 분은 정말 생각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애기를 낳고 변화하는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와이프도 우울증이 오고 그랬으니까 정신과 세미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젊은 사람
사람들이 자기 꿈을 헤쳐나갈 수 있게 좀 재능 있는 사람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렵게 많이 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를 하죠.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청년정책추진단이라는 게 실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내가 의견을 내서 정책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데? 맞아. 혜이처럼 청년부를 더 힘내고 좋은 나라 만드는 청년부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